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임 테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작품은요. 테네시 왈츠 32카운트 2월 작품입니다. 자, 4월에서 32카운트 하고 나면 12시 방향에서 택이 한번 있습니다. 자, 테스트 설명 먼저 드릴게요. 택. 자, 오른발 앞스텝 놓으시고 자, 패들 턴 4분의 1턴 오른발 앞스텝 패들 턴 4분의 1턴 오른발 앞스텝 패들 턴 4분의 1턴 다시 한번 오른발 앞스텝 패들 턴 4분의 1턴 제자리 돌아왔겠죠? 자,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택 카운트입니다. 1, 2, 3, 4, 5, 6, 7, 8 자, 택은 이렇게 8카운트 하시면 되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자, 섹션 1, 오른발 앞으로 전진하면서 워크 하겠습니다. 오른발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앞으로 포드 셔플, 셔플 스텝, 왼발 포드 락, 리커버 포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자, 1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and 4, 5, 6, 7, and 8. Section 2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셔플,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왼발로 크로스 셔플.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Section 2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Section 3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쪽 4분의 1턴, 셔플 스텝, 셔플 스텝. 왼발, 포드라, 리커버. 왼쪽으로 2분의 1턴, 셔플 스텝. 셔플 스텝.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섹션 3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앞스텝 놓으시고 왼쪽으로 4분의 1턴 피벗 턴. 오른발로 앞으로 포드 셔플. 셔플 스텝. 왼발 포드라 리커버 코스타 스텝 코스타 스텝 자 카운트 해볼게요. 섹션 4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자 풀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자, 앞으로 돌아서 정면 보고 풀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자, 12시 1번을 시작하면요 4월이 6시 방향에서 시작할 거예요. 4월 6시 방향에서 32 카운트하고 처음에 택 설명드렸죠? 패들턴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월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Take 1, 2, 3, 4, 5, 6, 7, 8. 다시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모 영상도 함께 봐주시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Love you.